명체체험담 보리심님 사연입니다. 아픔이 너무나 큰 우리 아들이 성남에 살아서 경기 마음쇼에 함께 가자고 했더니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하더니 다행히 가겠다고 했다. 영채에게 늘 의탁하며 기도한 아들의 변화에 감사하며 마음쇼에 도착했다. 초반에 자는 듯 눈 감고 불안해하는 아들이 안타까워 집착이 뜨는 나를 영채가 돌이켜보게 하심을 알았다. 두려워 말고 아픈 아들 때문에 아픈 내 마음을 보라고. 내가 우리 아들이 아파할 때마다 너무 아팠는데 너무 두려워서 아이를 집착 살기로 고치려고만 했음이 인지되었다. 그러자 신장에서 따스하고 후끈한 에너지가 날 녹여주었다. 그러자 아들은 졸지도 않고 신장과 골반 등에 손을 대며 열심히 영체를 받으려 집중했다. 아픔을 느끼니 아플 일이 순간 사라졌다. 집으로 돌아오는 길 또 다른 각성이 왔다. 내가 영체를 믿지 않았다는 것을, 영체가 하시는 영향력도 믿지 않았다는 것을, 내가 받은 영체를 소중히 여겨 남편에게 그걸 나누어주면 될 일을 그걸 모르고 스스로 받으라고 다그치고 미움 쓴 내가 보였다. 집에 와서 남편에게 내가 받은 영채를 주고 싶었다. 그랬더니 행복해하던 남편이 마취된 듯 급 잠들더니 자면서 아픔 때문에 끙끙 앓는다. 오늘 드라이브 가며 잡은 손에서 전기 에너지가 얼마나 나오는지 내 손이 감전되는 것 같아 오래 잡을 수도 없고 내 온몸이 웅웅거린다. 오늘까지도 나와 몸 반응이 똑같더니만 얼굴에 새살이 돋아난 듯 뽀얗고 예쁘다. 영채가 어리석은 나를 지혜로 일깨우고 아픔으로 상처투성인 이 육신도 치유해 주신다. 이 마음 전할 길 없지만 헤라님 감사합니다.